독해 218일자 8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Not until 하면 뭐뭐할 때까지. 그렇죠? Not until. 그렇죠? Not until. 그렇죠? Rise니까 상성, 발생이라고 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Ecology니까 생태학이죠. 그렇죠? 생태학의 발생, 생태학의 상상, 초엽에, 20세기 초엽에, 그죠? 생태학의 발생이 있고 났어요. 그죠?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죠? 심각성, 심각하게 뭘 생각했다? 땅을 모르서 자연스러운 체계, 뭘 가지고 있는 상호 연관된 부분을 자연스러운, 그죠? 땅을, 체계로서 땅을, 그죠? 땅을 자연스러운 체계다. 그죠? 상호 연관된 부분을 자연스러운 체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뭐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세기 전, 그죠? 한 세기 전, 토마스 제퍼슨은, 그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일정적으로 정진시켰다. 어디 질 수 있는 분할, 질 수 있게 나누는 거죠. 무엇을? 미국의 땅을.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다? 노스웨스트 영역과 함께, 그죠? 함께 뭐 했다? 미국이란 땅을 뭐 한다? 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죠? 나누기 시작했죠. 그죠? 질 수 있는 나누기에 대한 정진시키도록 했다. 그죠? 뭘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네. 그죠? 그 조사가들을 보내줬다. 그죠? 보내줬다. 그리도록, 그죠? 사각형의 격자를, 격자 이런 거죠. 이런 격자를, 그죠? 사각형의 격자를 그리도록 했다. 어디에? 땅에다. 나눔에서, 그죠? 야생을 카운티 구역으로, 그리고 타운십으로, 그리고 다 뭡니까? 지금 행정 구역을 말하고 있죠. 그죠? 기업, 리업,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홈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그죠? 행정 구역상, 그죠? 뭐, 구, 그죠? 군,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정말. 그러면, 자치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엄청, 우리가 쓰면 작아지고, 큰 구역이에요, 그죠? 자치구. 타운십 하면 군이나 구쯤 되겠죠, 그죠? 군, 구. 그리고 그건 뭐다? 그 다음, 홈스테이트 하면, 그죠? 정부, 공여지, 뭐 이런 거죠. 거의 걱정 없이 영역에 대한, 혹은 다른 자연스러운 특징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구역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죠? 그들은 채택했다, 그죠? 환경 친화적인 체계를, 심지어 뭐지라도 그들이, 그죠? 심지어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이익을. 그 안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뭐 특징을 뭐 하겠다? 채택하기. 이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인 것을 한 거 아니죠? 그냥 사각형으로 나누는 게, 미국 땅이 있으면, 그죠? 미국 땅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 체계에는, 그죠, 맞아. 미덕이 있었다.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의 생태학은, 그죠, 만들었다. 그 선을 보이도록, 그죠, 인공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죠. 인위적인 게, 창경 친화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다음 뭐가 된다? 3번이 됩니다. 그죠. 몇몇 관찰자들은, 그죠, 뭐 하게 됐다? 알게 되었을 때, 그 정사각형의 격자 체계가 야기할 수 있다고. 훨씬 많은 해를, 뭐보다 그것이 좋은 것보다도 해를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죠? 답은, 그죠?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라, 답은 반대가 되죠, 그죠? 3번.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고 나서, 뭐 할 때까지, 그죠? 생태학이 나타나기 전까지, 출현하기 전, 출현하겠네, 출현, 그죠? 상성, 여기서는 출현. 생태학이 출현 전까지, 언제에 20세기의, 그죠? 시작할 때에 생태학의 출현 전까지는, 그죠? 요 도치되었으니까 동사 주된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고 났어야 생각인 거죠. 그죠? 이까지는 생태학이 나오기까지 생각 못 했다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났어야 생각하게 되었다. 그죠? 심각하게 생각하다죠. 땅을 모로서 자연스러운 체계, 상호 연관된 부분의 자연스러운 체계로서 땅을, 그죠? 생각하지 못했다. 그죠? 1세기 전에 토마스 제퍼슨은, 그죠? 열정적으로 증진시켰다. 그죠? 질 수 있는 구분을, 구획을 나누는 것, 미국 땅을, 뭐 시작하면서
북서 영역을 나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북서 쪽으로 이 미국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쪽으로 서부 북서부를 개척하면서 당무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나마 동부는 처음에 저기 정착하면서 먼저 조금 그게 자연스럽게 구역이 정해지긴 했지만 이쪽으로 가면서 마음이 근데 격자로 끄어버린 거죠. 그죠. 이게 뭐다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조사가들이 그저 보내졌다. 그리도록 사각형의 격자를 어디에다가 땅에다 그리고 나눠서 나누었다. 야생을 그죠 카운티와 타운십이와 그리고 궁극적인 홈스테이드로 나누었다. 그죠 군 그죠 그리고 어떤 그죠 뭐 구교지 그죠 거의 뭐 없이 걱정 없이 생각 없이 그죠 뭐에 대한 영역이나 땅 지형이나 그죠 지형이나 다른 자연스러운 특징, 자연의 특징을 그죠 하지 않고 거의 생각 안 하고 무작정하게 사각형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죠. 이러한 체계는 그죠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죠 생태학은 만들었다. 이후에 생태학들 온 그 선이 많다 보이도록 이 메이드가 뭔 동사 사역 동사 맞죠? 그러니까 동사군요. 인공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몇몇 관찰자들은 모학이랐다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죠 그 사각형 격자는 야기한다고 그죠 봤을 때 야기한다고 무엇을 as much as죠 좋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많은 해를 그죠 선만큼이나 그죠 좋은 이점만큼이나 해로움도 그죠 뭐만큼이나 뭐만큼 그죠 좋은 이점을 주여 이 디드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져도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해도 야기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